여자친구 둘이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수다를 떨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한 친구가 자랑을 해요. 얘 말이야, 나 계속 따라다니고 사귀던 그 남자가 제발 좀 결혼해달라고 나한테 매일매일 하여튼 안달복달이야, 죽겠어. 아, 그 소식을 들으니까 다른 친구가 기분이 나빠져요. 샘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툭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나도 말이야 매일매일 제발 좀 결혼해 달라고 이야기를 들어. 나도 그래. 그러자 그 친구가 물어요. 그래? 누가 그래? 아, 여기까지만 딱 말했으면 됐는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그래.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만들어낸 방송사고지요. 우리는요, 어떤 자랑을 하느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맨날 하는 것이 돈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뭐 그냥 자식 자랑하고, 이런 자랑, 자기 성공 자랑, 막 이런 거 쭉 얘기한다. 그 마음 속에 대략 뭐가 있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꼭 무슨 그 선문답 같은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알 것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높음을 자랑해라, 또 낮아짐을 자랑해라. 자, 먼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서 낮은 형제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또 열의가 되어 있는, 지위와 위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크리스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축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멀리 시리아 지역까지도 그렇게 쫓겨나는, 도피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직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의절을 당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서 완전히 파이는 거지요. 인생이 참 비참하고 어려운 겁니다. 축출을 당했다. 게다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 당시에 아주 큰 기근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힘들고 핍절하고 참 곤고하고 궁핍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각오를 하고 아무리 내가 잘 믿겠노라 결단을 해도 자식이 늘 밥 달라고 울고 자기 자신의 삶도 너무나 곤핍함에 빠져들고 장기화하면 시험에 들지요. 유혹에 빠집니다.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낮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의 향방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신 분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 그 어떠한 권력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아니십니까? 무엇을 그분께 드려서 내가 나의 구원을 따낸다? 어불성설이죠. 내가 얼마나 권력을 휘두르고 권세를 내가 부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갈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기에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열등하게 여겨지고 곤핍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바로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영적 실상은 나는 진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고난당한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군입대를 결혼하고 나서 했습니다. 6주 동안의 신병 교육을 받고 새카매진 그 수백 명의 신병들이 이제 첫 번째 가족 면회를 하는 날, 그러나 새카매졌죠. 똑같은 개구리 군복을 입고 있죠. 모자를 다 뒤집어 쓰고 있죠. 누가 누군지 잘 못 알아보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멀리서 열병식을 하고 있는 저를 찾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어머님께서 저기 있다 저기 대번에 알아보시더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을 내 배 아파서 낳고 키우고 기도해줬고 그렇게 함께 살았던 이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이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 얼마 못했잖아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은 알아보시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같은 마음이죠. 성도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무개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아무개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한 나의 백성이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좀 굶떴나 봐요. 주변의 친구들하고 사람들이 다 저거 전능 아니냐, 저거 돌대가리 아니냐, 자기도 그렇게 눌려서 살아갑니다. 나는 좀 다른가 봐. 나는 좀 머리가 좀 안 도나 봐. 15살 때 담임 선생님이 불렀어요. 야, 빅터 이리 와봐라. 선생님이 보니까 너는 좀 다르다. 빠리빠리하지 못하다. 너는 좀 이 학교를 아무래도 제대로 졸업을 못할 것 같다. 앞날이 걱정되니 지금이라도 장사하는 법이라도 배워야 너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 것 같아. 빅터야.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들어왔던 돌대가리, 저거 저능 아니냐, 바보 같은 놈, 아, 이게 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돌대가리구나, 돌머리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17년 동안 이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가요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평범 이하의 삶, 허드렛 일하면서. 그런데요, 그의 인생에 개벽이 일어납니다. 그 17년 후에 우연히 IQ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IQ가 무려 161. 천재죠, 천재. 야, 나 천재였네, 이제 보니까. 그때부터 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가
자기를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난 할 수 있어. 내 IQ가 이렇게 높은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욕이 샘솟고 용기가 나고 능력이 꽃을 피웁니다. 책을 펴내고 여러 권을 특허를 막 출원을 하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전 세계 IQ 2%만 비율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그 멘사 클럽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거의 해당되는 분 몇 분 계시거든요. 멘사 클럽 최소한 뭐 150 넘는 분들. 근데 이 빅터가 국제 전 세계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뻗어나가고.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난 머리가 나빠, 돌대가리인가 봐 이 생각 계속 했다면 여러분 끔찍한 거죠. 그의 인생 꽃 피우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사장시킨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 좀 없다 해서, 학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건과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자신을 스스로 무능하게 여깁니다. 내 인생 불행하다, 자포자기를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낙인을 찍어버리고, 거기다가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로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하나님도 못 도와줘, 그러니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구원한 걸 보면 모르겠니,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야,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바라볼 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부족함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 신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남들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의 타이틀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참 이상하다, 저 친구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해? 왜 저렇게 담대해? 여러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을 보면요, 150개의 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진국이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인데, 그 안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23편, 시편 23편 다윗의 시 아닙니까? 1절,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목가적이면서도 정말, 야, 참 저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다니. 근데 여러분, 이 23편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형편 좋을 때, 권세를 마음껏 부릴 때, 왕의 왕좌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일이 다 되어지는 그때에 그가 노래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쳤어요. 그래서 왕좌 뺏기고 목숨 건지기 위해서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 도피 행각 벌이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찬탈을 당해버렸을 때, 그때 가진 것 없는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네가 다 빼앗아가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게 결코 네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 하나만큼은 나는 잃어버릴 수 없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가 되셔. 여러분, 이 당당한 자부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박탈당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위대한 믿음의 노래를 그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전진하며 당당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당시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거룩한 영적 신분을 생각하면서 사회적인 편견과 형편과 상황, 배경 이거 다 뛰어넘어가지고 분명한 정체성, 그럴 때 일어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와 그 노예의 주인이 한 교회에 다니며 서로를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건 뭐 꿈꿀 수 없는 일이지요. 심지어 노예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 추노꾼이 막 쫓아다녔겠죠, 이 오네시모를 잡으려고. 그런데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갇힌 감옥에 하나님의 섭리죠, 사도 바울이 같이 갇힙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네시모 이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됩니다. 오네시모가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여러 감독,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는, 지금 뭐 천지개벽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이. 머스민 이자익이 금산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 선거에서 똑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조덕삼이 이 머스민 이자익을 장로님, 장로님 하면서 잘 존경하고, 자기 머슴인데 집에 돌아오면 또 머슴이에요. 그런데 존경하고 그 장로님 지도력을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이 조덕삼 씨가 자기 머슴이요, 장로님인 이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줍니다. 돈 다 들여가지고 목사님이 돼요. 그때에 자기가 이제 장로님이 됐으니까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 이자익, 머슴 출신 목사님을 청빙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총회장이 되게 하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는 시선을 다른 부류, 이 교회 안에 있는 부요한 성도들을 향해 돌립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 왜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을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 대신에 쉽게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돈이 주는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잘 먹혀들어요. 웬만한 것들은 돈의 힘이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부유한 사람은 돈의 힘을, 물질의 능력을 맹신하고 이걸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돈이 있고 물질이 부유하면 걱정과 염려의 95%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많지요. 그러니 초점이 자꾸 현세에 맞춰지고 자꾸 내세나 천국을 생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심령에 하나님이나 뭐 믿음이나 이런 게 자리 잡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설령 믿는다고 해도 이 가진 게 많은 분들은 이 믿음의 열정, 믿음의 열심, 이것이 참 희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이 땅에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막 그냥 안달복달 하면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자꾸 분산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서 부유한데 근데 또 예수를 잘 믿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각별하게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 분들이에요. 진짜 감사해야 할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유함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야 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가진 게 많으면 유혹과 타락의 기회가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그 유혹과 타락을 내 것으로 그냥 받아버리는 일이 굉장히 쉽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다가올 때 이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 툭 들어가 버리는 거죠. 행동을 옮기기 쉽습니다. 그 국가도 여러분 보면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국가, 아주 환경이 좋은 국가들 보면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방탕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동성애가 그냥 판치는 그러한 나라가 그때부터 되는 거고 막 그러고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가 버리고 마약 중독자, 정신병자 계속 생겨나고 이혼율이 그냥 막 쭉쭉쭉 올라가게 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이 같은 패턴을 지금 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부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영적으로 흐릿하게 만드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시대의 교회 안에도 몇몇 부유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이런 분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유한 교인들도 가난한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낮아짐, 그 신분, 그 상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 내에 자유인이 1, 노예가 5. 1대 5 비율이 아니었습니까? 노예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 내에서도 노예가 막 어마어마한 거고, 부유한 사람들은 노예를 막 하여튼 여러 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고보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자들도 노예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종과 주인의 관계가 뭔지, 주인이 한마디 해버리면 목이 달아날 수 있고 노예는 반드시 주인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이 자기의 입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내가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 정신을 차리고 돈이나 물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종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마치 죽비로 내려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세상 물질과 부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물 교훈을 합니다. 풀의 꽃, 다시 말하면 야생화를 비유로 듭니다. 저 중근동 지역에는 우리는 뭐 여름에 더워도 그런 게 오지를 않잖아요. 뭐 열섬 현상 이런 건 있지만 비교가 안 되는 시로코라고 하는 그냥 막 헤어 드라이어를 그냥 얼굴에 최대로 그냥 뜨겁게 막 불어대는 것 같은 그런 바람, 시로코. 이게 그냥 일주일 동안을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들판에 그냥 아름답게 수놓았던 야생화의 꽃들이 그 시점에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가 그와 같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한낮 있다가 사라져버릴 천국에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들에 목매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세계로 금남교회 그 여리고 기도회 말씀을 잘 전하고 왔는데요. 그 주성민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아주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근사하게 딱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이 멋있네요 그랬는데 그 건축을 하신 그 건설사의 그 소유주가 그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이 개척 멤버인데 지금까지 헌금을 100억 원 이상을 하셨다는 겁니다. 100억 원 이상을. 그런데 정작 그 장로님은 돈이 있어서 막 그걸 다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여전히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100억 원 하신 분이. 그 주성민 목사님이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하고 해가지고 물었대요. 장로님 도대체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자 이 장로님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통일 한국 시대가 오면 북한에 교회를 200개 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장로님은요 부와 물질에 얽매여 가지고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룩한 부자 그걸 실천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 목사들은 사람 많이 대하기 때문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깨가 딱 힘이 가 있고 목이 뻣뻣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그냥 부드럽게 진짜 겸손한 모습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대화하다 보면 한국 어와나 이사로 만난 중구에 있는 예능교회 조건혜 목사님 그 설교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자기 친구가 저 별내 신도시의 목사님이 이제 종교부지를 받았는지 해서 교회를 아주 참 멋있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딱 아파트 입주할 때 같이 쫙 교회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 정작 그 딱 교회가 입당을 하고 오픈을 딱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건축 헌금을 50억 원을 했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철렁해가지고 집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교만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어요. 교만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물질 많이 바쳤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목이 뻣뻣해가지고는 목소리가 커지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그럴 때는 그 물질이 그의 심판이 되는 거죠. 축복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요 이제 제가 그 침대 매트리스를 이제 뭐 10년 넘게 썼기 때문에
푹 꺼지고 그래가지고 매트리스를 하나 새로 사려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걸 하나 사야지. 그러다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원로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입 닫는데 3일 걸렸어요. 침대 프레임도 아니고 매트리스만 2천만 원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매트리스만. 여러분도 한 3일 후에 닫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2천만 원 넘는 매트리스에서 잠자면 진짜 꿈속에서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까? 여러분, 아무리 2천만 원 해도 내 마음에 갈등과 번민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으면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2천만 원 깔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냥 맨바닥에다가 욕 깔고 그냥 허리 베기는 데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꿈결을 우리 누리는 것과 같은 편안한 잠을 우리는 자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흑인 노예를 많이 둔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흑인. 그런데 이 모세가 백인 주인이 볼 때도 참 존경스러워요.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하고 얼굴도 환하고 그리고 늘 성품도 온유하고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이름이니까 뒤에다가 이 백인 농장주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모세 목사님이라고. 모세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한 날 이 모세 목사님이 심각한 얼굴 표정이었대요. 왜요? 왜? 그랬더니 모세 왜 그래? 말하기를, 주님, 제가 깊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 농장주가 심장이 덜컥합니다. 이 고을에서 내가 가장 부유한데.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 정말 죽는 거냐? 하얗게 밤을 보냈는데 안 죽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꺾여 하면서 닭이 울더랍니다. 모세가 헛소리를 들었나? 헛것을 느꼈나? 그랬는데 그 아침에 다른 흑인 노예 하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오더니, 주인님, 주인님, 간밤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의 부와 명예와 물질,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요함은, 영적인 부요함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부요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분들은요, 자꾸 거기 휘둘리지 마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천국 가지고 가지도 못할 물질의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낮아짐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물질의 마음 뺏겨서 하나님이 있는 일 없이 하나님을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로 섬기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는,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가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형제, 즉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교인은 자기의 높아짐, 즉 위대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당당함과 뿌듯함을 가지고 짓눌려가지고 그냥 없어 없어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고 얼굴 씹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당당함과 자부심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유한 크리스찬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낮아짐을 붙들라는 거죠. 그래야 물질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제 야고보가 12절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히로 오노다라고 하는 일본군 소위가 2차 대전이 자기들 패망한 것도 모르고 필리핀의 정글에서 기어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30년 세월 아주 그냥 누더기로 저렇게 살다가 30년 후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끝을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버티고 버텼는데 방향도 잘못 잡았어요. 잘못 버텼어요. 우리가 내가 직면할 끝을 알면 제대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승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절에서 바로 그 점을 말씀하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주님이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다. 생명의 면류관을,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나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할 마지막인 겁니다. 이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설령 가난해도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부유해도 역시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은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여러분 기억나는 분 계세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스테반. 그의 헬라어 이름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여러분 부족한가요? 무엇이 우리에게 또 넘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인도에 가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낮은 자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 낮아짐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우리는 그래서 극복하며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인공답게 우리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